시험이 다가왔습니다. 시험이 임박하면 긴장감과 초조함으로 공부가 안 되기 마련입니다. 다들 똑같습니다. 하지만 등가 교환입니다.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. 물론 운에 의해서 어줏잡게 결과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멋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지불하고 대가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. 초조하고 불안하더라도 끝까지 악바리 정신으로 가봅시다.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막판으로 갈수록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새로운 문제집을 풀거나 새로운 프린트물을 정리하는 것은 시험장에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될수 있어서 오히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보고 싶었던 문제나 책이라 할지라도 못 봤으면 기존 거 봤던 걸로 완벽하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할수 있죠? 할수 있습니다. 하실 수 있습니다.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. 잘 마무리하시고 2차 수업에서 뵙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가 가슴 따뜻한 성탄절과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